everyone. My name is Hyo.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효쌤입니다. 오늘은요, 효쌤이 진행하고 있는 효쌤에게 물어봐의 질문 남겨준 학생의 질문 하나 뽑았어요. 오늘 학생은 누구냐면, 2004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지금은 미국서 직장을 다니는 황윤희 학생이에요. 윤희 학생은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아직도 영어가 어렵다면 그 겸손한 말을 해줬어요. 윤희 학생의 질문은 Today's expression, 넌 일당백이잖아. 처음에 윤희 학생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일당백? 쌤이 그게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명의 가치를 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일당백이다. 넌 100명의 가치를 해.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You are worth 100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직역이라서 좀 영어 쓰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좀 난 그 말 안 쓰는데 좀 영어 한국말을 직역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영어로 그 표현이 더 적당할까 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표현 한 가지 찾았어요. Listen first.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Listen one more time.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무슨 뜻이에요? 너의 몸무게만큼의 황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몸무게만큼의 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 뜻인 거죠. 그게 아마 일당백이라는 말이랑 제일 일맥상통하는 영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잘 듣고 한번 따라해봅니다. Listen and repeat after me.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그렇죠. One more time.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그렇죠. 이건 뭐 몸무게 더 많이 나가면 더 가치가 있는 건가? 그건 아니고 몸무게만큼의 금 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그렇죠. One more time.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그렇죠. 우리 모두 금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요. 한번 더 해볼게요. You're worth your weight in gold. 그렇죠.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잘 한번 들어봐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요? 뽀봉뽀봉뽀봉뽀봉 이런 소리 나죠? 이거 무슨 동물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쌤이 맞추면 스킨 선물 해줄게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뽀봉뽀봉 댓글로 남겨줘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See you tomorrow. Bye.